옛날에 제가 강원도 불났을 때 참 남의 일로 생각했는데 막상 내 지역에 닥쳐보니까 남의 일 같지 않고. 영덕군 영덕읍의 산불로 하루 만에 1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. 쳤자마자 그지? 네. 일을 하다가 보니까는 전기가 계속 나니까는 집은 이제 안 있고 해서 자꾸 이제 내다봤어요. 이제 보고 있으니까 연기가 여기 요 복판 요래 가지고 가운데 뻘건 데 있지 그죠? 거기까지 연기가 막 올라오더라고. 그래서 집에 붙는 요쪽으로 붙는가 싶어 가지고 보니까는 붙지는 안 하고 막 그러더라고. 그래 연기가 너무 막 벌겋게 해 가지고 막 그래 올라오더라고요. 조금 물이 가까이 온다고 막 빨리 대피하라 카 이랬기는 좀 막 사람들이 많이 걱정도 되고 우왕좌왕하고 뭐 그래가지고. 옛날에 제가 강원도 불났을 때 참 남의 일로 생각했는데 막상 내 지역에 닥쳐보니까 남의 일 같지 않고 이게 진짜 너무 무서워. 아우 막 말도 못하. 어제는 막 아래는 진짜 막 걸음도 발걸음이 안 뛰더라고. 뭐 어떻게 막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. 그나마 그래도 헬기가 너무 진짜 많이 저해가지고 불을 빨리 저기 했지.